자동차 운전자는 언젠가 교통사고를 겪게 됩니다. 아이쿠 이런 젠장 사고가 났는걸? 먼저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다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다행히도 지금은 부상자가 없지만 만약에 부상자가 있다면 바로 119로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상대방 차주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사람이 말하면 대답을 해 임마. 어?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요. 사고 현장을 카메라로 찍어주세요. 김치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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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그리고 이제 본인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사고 접수를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사고 났어요. 그리고 경찰서에도 신고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구급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상대방 차주는 저걸 타고 가시면 되겠군요. 저희 쪽 보험사인 대빈씨께서 도착을 했군요. 그렇다면 저의 블랙박스를 보여드리고 상황 설명을 해줍니다. 경찰씨 여기에요, 여기. 이제 구급차도 왔고 경찰차도 왔고 견인차도 왔고 다 모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불렀던 보험사 견인차에 연결을 해줄게요. 제가 원하는 정비소를 말하면은 그쪽으로 갈 거예요. 저는 지금 차가 없어요. 그렇다면 렌트를 받아야겠죠? 대빈씨에게 말씀하시면은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대충 제가 원하는 차를 고른 다음에 이제부터 차 수리가 될 동안 저는 이 차를 타고 다닐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병원을 안 갔네요. 여러분들 병원은 꼭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많이 놀란 상태라서 몸이 아픈 걸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괜히 나중에 고생하시지 말고 병원 가시면 됩니다. 대빈씨가 저에게 접수번호를 줬을 거예요. 이걸 병원에다가 제출하시면은 제가 내는 돈은 없을 거예요.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왔군요. 과실 비율이 100대0인데 아 제가 100% 잘못했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군요. 이제 대충 건강도 회복이 되었고 자동차도 이제 수리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차를 찾으러 가야겠죠? 렌트회사에 연락하시고 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한 달 만에 제 차가 돌아왔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제 차가 최고예요. 여러분들 사고가 나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진 찍고 보험사 직원분한테 알려주면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